다 내려서 요것만 올렸을 때 이거 봐. 이게 삑삑거리는 거는 그러면 이걸 내리면 안 거리잖아요. 이걸 내려서 이걸 올렸을 때 여기까지 삑삑거린단 말이에요. 양다리 걸쳐본 거. 이 스위치 안에 1번 차단기, 이게 2번 차단기거든요.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스위치에 1번 차단기, 2번 차단기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하가 세니까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해줬다. 전기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 플러스 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스 선로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플러스 선로가 삑삑거리죠. 그러면 나가는 거, 스위치를 껐을 때 나가는 선로는 삑삑거리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꺼졌어요. 꺼진 상태 이 선로를 보겠습니다. 삑삑거린다 이거지. 이게 지금 살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작정 이후 불문하고. 자, 전압 측정을 해볼 건데요. 이 스위치 펴고 접지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0. 몇 볼트가 나오잖아요. 2 볼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근데, 상이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16, 10, 뭐 18 뭐 이렇게 전압이 살아 있으니까 허전압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단기를 하나를 써서 전등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썼습니다. 두 개를 써서 어떠한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한 개의 스위치를 이렇게 썼는데 자, 플러스 선은 이렇게 해서 스위치 한 개 이렇게 전등이 L1, L2가 있습니다. L1의 전등을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이 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또 L2의 전등도 이 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선은 이렇게 해서 하나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줍니다. 이걸 따로 썼잖아요. 자, 문제는 이 배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유도전압이 나옵니다. 유도전압. 여기에서 차단기를 온하고 요거를 오프를 했는데 여기에서 차단기를 올리고 스위치를 붙였을 때 여기에 유도전압 나타나고 여기에도 유도전압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올리질 않았어요. 자, 이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묶어놨을 때 유도전압이 발생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전압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유도전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회로를 구성했어요.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똑같이 이 배관을 그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등이 두 개입니다. 전등이 두 개예요. 자, 여기에서 둘 다 올려 보겠습니다. 둘 다 올리고 전등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관계없이 들어와요. 자, 둘 다 꺼 보겠습니다. 둘 다 끄고 차단기를 다 내려 보겠습니다. 차단기를 내려서 검전기로 2차측 찍었어요. 없어요. 1차측 찍어 보겠습니다. 1차측 들어오죠. 1차측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2차측은 내렸으니까 안 들어와요. 이 차단기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2차측에 지금 불 안 켜지죠? 안 올라갔으니까 1차측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원을 켜. 자, 전기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뭐 반응 없습니다. 근데 반응 없죠. 근데 이 전원을 켜는 순간 이 스위치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살아 들어오는 거예요. 예? 다 살아 들어오는 거. 그러면 여기를 켜보겠습니다. 켜는 순간 조용해요. 마이너스는 조용합니다. 켜는 순간 마이너스가 조용해져요. 유도전압이 없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켰잖아요. 지금 뭐 조용하죠. 근데 여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유도전압이 발생해버립니다. 유도전압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도전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유도전압이 과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올렸어요. 여기에 전원을 켰기 때문에 아무데나 하나 붙인 다음에 여기하고 찍어 보겠습니다. 19V, 20V 막 찍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막 47V 이렇게 나와요. 차단기를 두 개 썼을 때는 배관을 분리하지 않으면 유도전압으로 엉뚱한데 전압이 생기는 겁니다. 전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허전압이라는 거예요. 허전압. 이게 전압이 지금 유도만 전압됐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뜨잖아요. 자, 그런데
디지털로 해버리면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로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이게 지금 아날로그 전압계인데요. 아날로그 전압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전압을 150까지 낮춰보겠습니다. 150까지 낮춰가지고 한번 전압을 찍어보겠습니다. 바늘이 얼만큼 올린. 그래도 거의 안 움직입니다. 많이 안 움직여요. 이런 허전압을 잴 때는 디지털로 재채팅하면 유도전압이 팍팍 찍혀버립니다. 유도전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허전압이다 해서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날로그로 하셔야 돼요. 아날로그. 아날로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통하잖아요. 이래 통하지만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막 갖다 대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알려고 하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관에 스위치 두 개를 써가지고 차단기 두 개를 써가지고 한 배관에 막 이리 넣어서 스위치를 하나로 뭉쳤다 했을 때 이런 유도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15강 유도전압의 발생 원인인데요. 지금 여기가 차단기가 올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차단기가 올려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차단기가 올라가 있다 이거죠. 접지하고 중성선을 이렇게, 이게 중성선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정상인 경우에는 0.18 정도, 0.3 뭐 이렇게 0점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정상이야. 비정상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접지하고 N상을 찍어도 뭐 전압이 막 떠버립니다. 유도전압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저압 임피던스 측정기라는 거는 아날로그 측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측정기로 해서도 13.5볼트, 13볼트, 50볼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유도전압이 좀 이상한 전압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것이 아날로그로 디지털로는 이렇게 뜨지만 아날로그로 안 뜨면은 이거는 유도전압이다. 유도전압이다. 제가 전공간 집입니다. 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 차단기를 쓰고 나가는 선로가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유도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천정 안, 이게 천정 안은 제가 예상도입니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 이 전등하고 공통이 마이너스 선이 여기하고 틀린 거예요. 마이너스 선이라고 제가 편리하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N상 하면 뭐 알아먹겠습니까? 일반인들이. N상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못 알아먹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줘요. 전등이 두 군데 있는데 회로가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배관 안에 막 짬뽕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짬뽕 돼 있으면 이 안에서 허전압, 즉 유도전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측정할 때는 아날로그 기기 또 검전기로 갖다 대면 바로 막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검전기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전압 간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좁은 배관 내에 여러 회로가 가까운 거리에 배선될 경우에는 전선들 간의 자기장 간섭 가능이 있다. 고압 회로가 인접해 있으면 간섭은 더 심해진다. 전압 간섭은 유도전압 형태를 나타내면서 회로에 물리적 전압이 걸리지 않아도 검전기나 측정기에 일정한 전압이 감지될 수 있다. 여기서 이 고압 전압은 22,000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20이 고압입니다. 그러면 고압 전압 아닌 뭐 전압들도 DC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차단기를 하나로 쓰거나 하나로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배관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검전기는 우선적 판단이야. 우선적 판단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도 이게 막 전압이 이렇게 떠요. 디지털 기기는 예민해서 유도전압 같은 게 잘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유도전압이 디지털 기기가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쓰시느냐. 아날로그 계기하면 유도전압 디지털 기기로 팍팍 찍히는 것도 이건 거의 안 찍혀요. 바늘이 움직일까 말까 합니다. 움직일까 말까 해요. 요즘 그 아날로그 기기 많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멀티 테스터가 이제 아날로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가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기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 맹신. 그래서 전기기사님들이 경험을 얻으면 이렇게 실무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계측기가 내가 써야 되는가. 계측기들도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이론 공부가 아닙니다. 실무 공부예요. 실무 공부. 지금 이드라 카페에 제가 강의 안을 전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 말 되면 강의 안이 지금 15강까지 갔지만 몇백 강이 갑니다. 몇백 강. 이드라가 제주도 말로 뭡니까? 여기다. 여기. 고맙습니다.